이 열매 같은 경우는 울티가 사용하는 열매 중 하나로 백수 카이도, 우리 카이도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는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에 로블록스 닉네임을 남겨주세요.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을 경우 총 5분에게 원하는 열매와 로벅스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인다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다, 킹피스입니다. 킹피스가 이번에 업데이트 소식이 찾아왔다고 해요. 솔직히 지금 킹피스 너무 업데이트 안 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블록스피스로 넘어가셨는데 킹피스도 새로운 업데이트가 온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짜잔. 아이 뭐야, 징그러. 자, 이거는 아마 오류가 났던 사진인 것 같고 실제로는 이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 뒤에 이거 약간 처음 보는 공룡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피스에 공룡 열매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봤는데, 자, 현재 원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 열매는 알로사우루스 열매, 스피노사우루스 열매, 프테라도돈 사우루스 열매, 브라키오사우루스 열매, 그리고 파키켈파로사우루스 열매, 트리케라톱스 사우루스 열매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말하는 용용열매, 우리 청룡열매는요 용열매가 아니고 물고기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이 열매는, 카이도가 쓰는 열매는 사실 용용열매가 아니라 물고기 열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우리 킹패스에서 나온 거는 알로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그리고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왔죠. 이번에 나오는 게 약간 이렇게 봤을 때 물갈퀴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거 트리케라톱스 쪽인가? 아니면은 프테라노돈사우루스 쪽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류가 난 사진을 보면은 되게 높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게 있다는 건 지금 뭡니까? 머리가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 예측건데 아마 이름이 너무 어려워!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열매 같은 경우는 울티가 사용하는 열매 중 하나로 백수 카이도, 우리 카이도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는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능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물로 변신하는 거, 그리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등장하는 이 열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통틀어서 아예 완전히 변신하는 거, 그리고 반만 변신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원피스에서 있는 기술은 울 두건, 그리고 울 미티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울 두건 같은 경우는 머리를 패기를 눌러서 박치기 하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상태에서도 박치기를 특기로 삼는 파키켈팔로사우루스 능력답게 이제 대포랑 맞먹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공격하는 능력 하나. 두 번째 능력은 동물형으로 변해서 루피한테 달려들던 필살기라고 합니다. 이름이 미티어인 것처럼 연속 박치기를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 능력이 박치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첫 번째 기술은 박치기 하는 능력, 두 번째 기술은 박치기를 여러 번 하는 능력?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마 그래도 나온다면은 지금 용 열매들처럼 레어에서 에픽 등급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설로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사항을 보면은, 이제 우리 메로메로 열매, 보아인콕이 쓰고 있는 메로메로 열매가 버전 2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각성으로 우리 메로메로 열매도 각성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메로메로 열매 자체가 굉장히 시시기적으로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습으로 광역 시시기, 이 원 안에 있는 애들한테 모두한테 데미지를 주면서 굳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새로운 각성이 나오기 때문에 잼을 많이 모아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사항으로 해봤자 새로운 주먹 스타일, 레벨업 모션 변화, 아마 레벨업 모션 변화가 생기면서 만렙이 확장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검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과 같이 레벨이 기존에 3400에서 3600으로 늘었고, 체력은 아마 스탯을 다른 곳에 찍어서 그런지 지금 체력이 만렙보다 낮게 나오고 있죠. 자, 인벤토리 역시 변경되었는데요. 원래 인벤토리가 이랬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맵 기능이라는 것도 추가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맵을 뚫어야 가려져 있는 게 보이면서 그 섬이 어떤 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죠? 바로 낫각성. 빙빙과 마그마 각성 업데이트 때도 신규 검으로 브라마사랑 롱게노스 그리고 노루 각성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디스코드에서 계속 스냅샷을 올린 것처럼 낫이 각성됩니다. 물론 저는 낫이 없지만요. 낫에다가 거의 지금 신발 로버스 쓴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냐. 낫이 각성되면서 움직이게 되었고 제가 낫이 없어서 무슨 스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낫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브루게거 일명 소울솔리드가 킹피스에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 확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몬가 중령의 그림과 스냅샷을 넣은 걸 보니까 오몬가 중령이 보스로 나오거나 또는 그 검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울솔리드 검 능력으로 보이는 스킬 역시 스냅샷으로 공개가 되었는데 브루게 소울솔리드는 일명 얼음검으로 그냥 볼 때는 눈눈 각성처럼 보이지만 검 스킬에서만 사용되는 칼날 자국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검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 같은 경우는 클리크가 쓰는 검으로 이름은 대전창이라는 무기인데 이것 역시 등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마 나온다면 이 캐릭터가 잡아서 일정 확률로 얻는 게 아닐까 싶어요. 또한 짜잘한 업데이트는 레벨업 이펙트 변경, 무장색 모습 테두리 변경, 열매를 뽑으면 그 열매가 어떤 건지 그림으로 나오는 모습 등 변경이 되었지만 이 열매를 뽑았을 때 알려주는 건 사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무슨 열매가 나오는지 그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별로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킹피스 운영자분들이 업데이트가 곧 된다 라고 이야기를 남겨놓았는데 2024년에 되냐? 아니요 2025년쯤 될 겁니다. 2026년? 이러면서 놀고 있어요. 사실 킹피스가 지금 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여러가지 컨텐츠들도 다시 즐기고 새로운 분들도 다시 킹피스를 하실텐데 킹피스 얘네 너무 업데이트를 안해.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루빨리 정말 킹피스가 업데이트 돼서 저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킹피스에서 기어 5 미카니카 열매 능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우리 원피스의 열매 업데이트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우리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안에 꼭 제발 업데이트 되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번에 할로윈 업데이트는 했었는데 이번에 할로윈 얼마 안 남았는데 설마 얘네 저번 크리스마스 때처럼 그 할로윈 끝나고 할로윈 업데이트 하는 거 아니겠지?